예, 감사합니다. 최태욱입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인데요. 대의제 민주주의죠. 뭐 그 직접 민주주의는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설령 또 가능하다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많다. 이런 게 많이들 얘기하는 거라서 어느 나라이든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민주주의 한자로 써보면 뭐 시민, 인민, 이 주인인 정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만 미래통합당도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고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고 민생당도 국민을 위한다. 근데 서로 갈등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국민을 위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구나, 민주주의는.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작동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의 뜻을 따라야 국민의 뜻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 명 이상, 심지어는 두 명 간에도 의견을 하나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렵고, 뭐 어느 작은 나라에 30만 국민이 있고 큰 나라에는 뭐 여덟 개 국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시민들, 그 수많은 주인들의 뜻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이죠. 가끔 우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을, 국가 운영의 기조를 모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는 불가능. 그래서 impossibility theorem이라는 게 불가능의 정리입니다. 그냥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바라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냥 이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먼 이상이다. 그럼 민주주의가 뭐냐? 제도다. 이것이 이제 정치경제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긴 하다. 그 가야 할 곳에 접근하는 방식은 제도를 계속 개혁해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불평 없이 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제도이라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냥 절차이고 제도이다.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이다는 거죠. 뒤에 이제 계속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대의제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대리인을 뽑는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대의케 하는 민주주의. 그래서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제도이고 절차라고 한다면 핵심 제도, 핵심 절차는 어떻게 대리인을 뽑을 것인가? 대리인 형성의 원칙, 절차, 제도이겠죠, 아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결국 제도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갖고선 뭘 하겠는가? 민주주의의 핵심 목표는 사회 갈등의 평화적 관리 조정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죠. 그래서 갈등을 없애야 된다, 갈등을 뭐 배격해야 된다, 이런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갈등은 늘 존재하죠. 모두가 원하는 바가 있고 일치할 리는 별로 없어서 서로가 다른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에선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갈등이 살아있다는 존재의 징표이니까 그 갈등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핵심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렇죠?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기능이다. 갈등의 관리 조정, 평화적으로. 그래서 사회가 통합을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회 통합과 발전의 기본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럼 뭘 어떻게 해서 이 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냐? 어느 나라든 동서고금 갈등들이 있죠. 그리고 양상이 다르죠. 그죠? 어떤 나라는 아마 종교 갈등이 심한 나라도 있었고요. 민족 갈등, 뭐 인종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뭐 무한히 많죠, 사실은.
대한민국도 시기에 따라서 갈등의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 주요 갈등 주체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갈등, 이 주요 갈등 주체들에게 정치적 대표자를 갖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갈등 주체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제공하는 이런 제도적 기제를 작동케 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정치 균열로 바꿔주는 것. 사회에서의 균열은 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제도 기제를 통해서 정치적 균열로 전환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싸우라 말로.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싸우지 말고. 그렇죠? 혹은 행정부에서 정책 싸움을 벌여라. 폭력적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제도를 이용해서 제도권 정치 안에서 평화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가도록 하자. 이 장치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방식이죠. 작동 방식. 그러면 이게 잘 되면 갈등이 조정 관리가 된다는 거죠. 평화적으로. 정치권 내에서. 우리의 대리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노동자고 저쪽이 자본가라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갈등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각각의 대리인들을 정치권에 내보내서 그들이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안 되면 다시 대화하게 하고 이런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인데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지금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냐면 정치적 대표성 보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주요 갈등 주체가 자기 대표가 없는 상태겠죠. 그렇죠? 대표를 통해서 싸우라고 평화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건데 대표가 없는 상태. 이거는 위기죠. 혹은 그 대표적 대표성 보장 기능이 심대하게 약화된 상태. 뭐 어떤 갈등 주체는 아주 유능한 정치적 대리인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른 갈등 주체는 방치된 상태라면 이거는 위기죠. 어느 쪽이 이길 건 뻔하니까. 그다음 그게 두 번째 얘기로 이어지는데 대표 없는 주요 갈등 주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 제가 이제 좀 이런 강연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잊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많은 분 계실 때 여러분들은 정치적 대리인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게 유력 능력 있는 정치적 대리인, 나의 정치적 대리인이 있다. 나는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손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당연한데, 그죠? 우리 한국 정치 상황에서. 근데 가끔 그래도 놀라운 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이 거대 사회 세력 조직에 갔을 때, 별로 손을 안 들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정도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죠. 우리나라가 노조 조직력 같은 게 약한, OECD 국가치고는 약하지만, 그래도 제일 사회 세력이 큰 사회 세력이잖아요. 노총 정도 되면. 근데도 자기 대표가 없대.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 없는 시민들, 근데 대의제 민주주의 시민들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대표가 없기 때문에 주요 갈등 주체들이 그냥 뭐 사회 갈등 심화될 수밖에 없죠, 계속. 그렇죠? 위기 상황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갈등에서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계속 증대되고 사회 통합의 위기, 그렇죠? 많이 처했죠, 우리가. 사회 평화는 파괴될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위기인데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굉장히 선진국이 사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착시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맞는데 그게 사회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본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선진국 시민들이 된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OECD 국가들 이게 2015년 자료 일 겁니다. 34개 국가 있을 때 자료인데요. 17년인가 18년 자료인데 가운데가 이게 사회 갈등 요인 지수인데 그 당시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한국 4위입니다. 4위. 위에 뭐 칠레, 이스라엘, 터키, 한국 4위.
근데 이게 사회 갈등 요인이 좀 심각할지라도 갈등 관리를 잘하면 그죠? 관리와 조정 기능이 뛰어나다면 그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갈등 자체는. 근데 우리 한국의 갈등 관리 지수는 34개국 중에서 27개국이니까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5위, 매우 심각하게 갈등이 심한 나라다라고 지표로도 나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아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그 답이 있을 텐데, 소위 포용의 정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politics of inclus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include 하라는 거죠. 포함하라, 포괄하라, 포용하라. 누구를? 주요 갈등 주체를. 어디로? 정책 결정 과정 안으로. 당연하잖아요. 그죠?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 안에 주요 갈등 주체들을 포용하라. 그렇게 해서 작동되는 정치를 포용의 정치라고 하는데, 저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갈등이 조정 관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갈등 주체들이 제대로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 이 솔루션은,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솔루션은, 교과서적인 솔루션은 너무 당연히 포용의 정치가 작동케 하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혹은 정치 과정에 주요 갈등 주체들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소위입니다.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하는 것.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정당 정치의 활성화의 다른 말이죠.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주인공은 정당이잖아요. 정당이 바로 직업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정당 구성원들은 직업이 뭐냐면 주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대리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정당이 영어로는 파티잖아요. 그렇죠? 파트, 그러니까 국가 국민 구성원의 어느 파트를 대변한다는 거지,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지. 그렇죠? 다 파티죠. 사회 구성원들 중에 특정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대표하겠다. 그래서 노동자 대표 정당이 있고, 자본가 대표 정당이 있고, 뭐 중소상공인 대표 정당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파트를 대변하는 정치 결사체들. 이게 정당 정치가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요 갈등 주체들을 전적으로 혹은 책임 있게 유능하게 대표할 수 있는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어야겠죠. 그래서 주요 갈등 주체들을 잘 대변하는 유능한 정당들이 의회와 행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다면, 그 말은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정치적 대리인인 사람들이, 그죠? 그들의 직업이 대리하는 것이므로. 그죠? 근데 이 주요 갈등 주체를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력하다면 포용의 정치가 작동할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사회통합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순항을 위해서는 주요 갈등 주체들의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다수의 유력 정당들이 의회 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주요 갈등 주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라마다 다르겠죠. 한국에서 주요 갈등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 주요, 내가 생각하는 주요 갈등 주체에게 정치적 대리인이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주요 갈등 주체가 요즘에 떠오르는 것은 세 주체가 저는 늘 머릿속에 있는데요. 첫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도 굉장히 커요. 아시다시피. 그죠? 800만, 700만 이렇게 잡잖아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거기도 뭐 600만, 700만. 그 다음에 청년들. 직업을,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 여기도 한 600만 상시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 가족까지 치면 거의 전 국민 다수예요. 그죠? 대충 봐도 한 80% 이상일걸요. 이 세 집단이.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상공인은, 청년은 정치적 대표가 있습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어요. 이 정도 되는 국가에. 이렇게 심각한 갈등 주체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내가 직업적으로 내 파티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정당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해볼 만한데. 제가 만약에 직업이 정치가라면 그거 해볼 만한 장사예요, 진짜. 그 엄청난 수요자가 있잖아요, 정치 수요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총령을 대표하겠습니다. 그죠? 혹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대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엄청난 장사가, 정치적 장사가 될 텐데 안 가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 그 여태까지의 퀘스천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래? 정당 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구나. 한국의 주요 활동 주체들을 전적으로 대표하는 정치 세력들이 이 의회나 정부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군. 근데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는 또 따로 있는가? 왜 한국은 그게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만 하잖아요. 비교정치학자들 중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 민주주의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에 천착해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다른 영역도 그렇겠지만, 다른 학문 영역도 이렇게 분류를 해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비교잖아요. 비교를 해야 뭐 내가 혹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원시적이지만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은 비교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치학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민주주의 분류에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이, 전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이의가 없는데, 아렌드 레이팔트라는 분이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분류자로 꼽힙니다. 원래 출생은 네덜란드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지금 제가 좀 여담이, 제가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였어요. UC 샌디에고에 계셨는데 지금도 할아버지로서 계속 정말 놀랄 정도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 전 세계의 민주주의 유형을 뭐 계속 분류하면서 한 뭐 빠를 땐 10년, 늦을 땐 20년 이렇게 계속 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012년께 최근 버전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드디어 들어갔죠. 하여튼 그래서 이분의 분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거의 시사 용어가 됐죠. 합의제 민주주의. 바로 이분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이라 하면 뭐냐면, 뭐 다른 분류도 마찬가지지만 쉬워야 돼요. 그죠? 그냥 일반 시민이 들어도 아, 그 개념이 그냥 이해될 수 있고, 또 함의가 풍부해야겠죠. 그죠? 그걸 다른 데 적용해 보니까 재미있게 작동이 되더라. 그런 면에서 함의가 풍부하고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분류.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세부 내용들을 쭉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합니다. 뭐 긴 얘기를 짧게 하면 바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수제 민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는 제도다. 이분도 그런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제도라고 할 때 다수제와 합의제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랬을 때 다수제 민주주의는 영어로 majoritarian democracy라고 해요. majority. 다수가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주로 상대적 다수예요. 그죠? 뭐 50%가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 다수가 형성이 되면 그들이 지배하게 하자. 그게 그냥 제도다. 이게 민주주의. 영국이 만든 제도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영국식 모델.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모델이십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냥 1등 뽑기 게임 하는 거, 반장 뽑고 이러는 거죠. 다수가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그래서 이 다수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3대 정치 제도가 소선거구리 대표제, 양당제, 단일 정당 정부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이든 우리가 3대 정치 제도 그러면 바로 이 셋입니다. 선거제도, 대의제잖아요. 대의제니까 대리인을 뽑는 제도, 가장 기초적인 제도죠. 선거제도. 선거제도로 정당이 레인지가 되잖아요. 배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정당제도. 정당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니까. 그래서 선거로 뽑힌 자들이 결사체를 구성해서 정당의 패턴이 생기는 정당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방식. 권력 구조.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면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것들. 그래서 선거제도, 정당 시스템, 권력 구조. 여기 3대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인데, 이 3대 제도가 다수제와 합의제 사이에 배열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다수제의 전형적인 그 3대 제도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1대표제. 한국의 주 선거제도죠. 지역구에서 1등 뽑는 게임이죠. 그걸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50% 넘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1등이면 돼요, 무조건. 그죠? 이게 영국식이에요. 1등이면 된다. 1등에게 힘을 다 준다. 승자 독식. 그죠? 보통 평균 한국의 국회의원들에서 한 40% 내외죠. 그죠? 그러면 100%의 지역 대표권을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 그런데 소선거구 1위 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앙정치, 이런 그 소선거구 1위 대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소수나마 아직도 있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거의 예외 없이, 잠깐 예외였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양당제예요. 아시다시피 양당제라고 해서 3당, 4당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수권 능력이 있는 당이 둘이서 자웅을 겨루는. 양당제로 가는 이유는 소선거구 1위 대표제 때문이에요, 사실은. 소선거구 1위 대표제는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보세요. 항상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죠. 그죠? 이게 양대 진영으로 나뉘잖아요. 한 명을, 승자 한 명을 뽑는 구도에서는 늘 진영으로 갈려요. 그건 아이들도 그래요. 반장 뽑기에서는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갈려요. 두 진영으로. 왜냐면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끼리 나뉘면 쟤네가 이긴다. 그 비슷한 애들끼리는 하나로 뭉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선거구 1위 대표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들도 우리 소선거구 1위 대표제 지역이잖아요. 지역에서 여기서 아마 녹색당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녹색당이 잠재적 그 지지자가 굉장히 많은 정당이에요. 근데 실질적 지지자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녹색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녹색당을 뽑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왠지는 아시죠? 1등 안 될 거 아니까. 그죠? 1등 안 되면 내 표는 사표가 되니까. 그래도 그냥 내 표심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던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소수죠, 항상. 그러니까 대다수는 합리적으로, 소위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 1등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거기다 던지면 나는 사표가 될 것이므로, 사표를 피하려면 그나마 녹색당이랑 조금 가까운 쪽, 민주당. 설마 통합당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죠. 보수라고 하기, 아주 그냥 강경 우익인 시민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념 성향이 강경 우익일 뿐이지. 이분이 만약에 기독교 자유당이라는 게 실제로 있나요? 기독교 우익당이라는 당이 있다고 치면, 제가 잘 몰라서. 그 당을 지지해, 마음속으로는. 저기가 내 마음에 딱 들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1등이. 그러면 비슷한 통합당이나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총 결과가 양당제로 가는 거죠. 그죠? 자기 진영으로 가고. 그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거의 예외 없이, 또 예외가 생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양당제로 갑니다. 소선거 1위 대표제로 가면. 그래서 이거 듀베르제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냥 법칙이다, 저거는. 그냥 제도가 양당제를 만든다. 양당제라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수권 능력을 독차지하는 거죠.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래서 단일 정당 정부죠. 우리는 늘 단일 정당, 예외가 한 번 있었죠, 민주화 이후에. 근데 늘 단일 정당 정부죠. 그래서 이게 제도의 결합입니다, 이렇게. 소선거구 1위 대표제는 양당제로 가고, 양당제는 단일 정당 정부로 가고, 이게 승자 독식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다. 소선거구 1위 대표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1등이 독식하잖아요. 양당제니까 그 두 당 중에 하나가 정권을 독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징상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영국인들이. 이 제도를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뭐 형식적으로,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겠으나 사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영국 시민들이 오케이. 그래서 영국식 민주주의를 하기로 했고,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그 후 이걸 따라했죠. 잠시락도. 그래서 원조라고 하는 게.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자면, 유럽에 먼저 민주주의가 작동이 됐으니까, 대다수의 국가들이 합의제 민주주의로 건너갑니다. 처음엔 다 영국식을 따르다가. 근데 그 합의제 민주주의는 영어로는 consensus democracy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민주주의인 겁니다. 꼭 합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합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승자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합의제라는 것에는 전제가 파워 쉐어링이 있는 거죠. 권력을 나눠 갖고 있으니까 합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독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권력 공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합의제 민주주의는 아까 3대 정치 제도 첫째 선거 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둘째 정당 체계는 다당제. 세 번째 권력 구조는 연립 정부. 여러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이유도 선거 제도가 비례대표제라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비례대표제 용어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요 학술적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도 비례대표제 국가야 이러면 학술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 뭐랄까 우리 약속은 오늘의 약속은 모든 정당이 국민으로 받은 지지에 비례하는 국회의석을 나눠 갖도록 하는 선거제도. 이걸 비례대표제라. 방식은 무한히 많아요. 어떻게 비례성을 보장해 줄 것인지. 방식은 무한히 많지나 많으나 목표 혹은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하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그렇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그 정당에게 의석을 나눠준다. 이게 비례대표제예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는 비례하여 의석 나누지 않아요. 1등한 자가 먹는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이 다른 거죠. 그죠? 제도가 1등하면 주자. 이런 제도가 아니라 얻은 만큼 나눠 갖자. 이런 거죠. 지지받은 만큼.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다당제로 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선호가 얼마나 다양한데. 특히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로 가면 갈수록 선호가 너무 다양하고 정치시장엔 다양한 공급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국가는 예외 없이 다당제예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죠. 그리고 비례대표제 국가에선 50% 넘는 정당이 탄생한 예가 전시 외에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선호가 막 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제 국가 중에서 제일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평균적으로 스웨덴 3인당일 텐데 거기도 40% 초반 평균이죠. 독일 기민당 한 30% 중후반. 30% 40%면 놀랍도록 높은 지지율을 얻은 거죠. 대충 10% 15% 뭐 5% 이하도 많고.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 만약에 한국에서 유력한 정당이라면 원내교섭단체 갖는 정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비례대표제 국가라면 10% 득표하면은 몇 석이에요? 30석. 그렇죠. 30석이죠. 이게 비례대표제 국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비례대표제를 할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0%면 유력 정당이죠. 원내 교섭 단체를 가지니까. 그죠? 그런 유력 정당이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제 국가에는. 그러니까 1등 정당이라 봐야 30% 정당이니까 혼자서는 정부 구성을 못 해요. 그죠? 30% 갖고선 어떻게 입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될 거 아닙니까? 30%면. 그러니까 30%짜리 1등 정당은 20%, 15%, 5%짜리를 설득해서 연립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야 60, 70% 돼야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립정부예요.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 전형은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따라서 다당제, 따라서 단독 과반할 수 있는 정당은 없을 것이므로 연립정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세요. 파워 쉐어링이죠. 지지받은 만큼 의석 나눠 갖고, 그죠? 힘을 합쳐서 연립정부 만들고. 어느 정당이 독주, 독식 못하죠. 그죠? 합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도가 합의를 강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해요. 유럽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워낙 합의를 잘하는 문화가 발달돼서가 아니라, 제도가 강요한다는 거죠. 합의하게끔. 안 그러면 정부가 파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레이팔트가 다수제와 합의제를 나눴고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 받아들였고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다수제와 합의제가 뭔지 지금 한국에서도 일상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합의제 민주주의는. 그리고 합의제라는 게 OECD가 보통 선진국가라고들 하잖아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합의제인지 아닌지의 가장 확실한 인디케이터는 선거제도겠죠.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니까. 그죠? 비례대표제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식인데 어쨌든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으면 합의제 민주주의로 간주해도 틀릴 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OECD 34개 국가를 비교해보면 분석해보면
거의 다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합의제가 아닌 우리처럼 소선거 1위 대표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 정도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대여섯 개 국가가 소선거 1위 대표제고 나머지는 여러 방식의 비례대표제 국가예요. 그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의 다 그러실 거일 텐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등 뽑는 국가에 태어나서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외적인 선거제도예요. 1등만 1등에게 100% 다 주는 OECD 선진국가의 보편적인 민주주의 유형은 합의제. 아까 말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영국식을 다 따랐겠죠, 그죠? 민주주의를 시작을 거기서 했으니까.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도 그때는 넘어갔다 다시 왔다 갔다 했지만 하여튼 다 합의제로 가버립니다. 다양한 비례대표제 국가가 돼요. 이유는 또 그 얘기하자면 또 긴데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죠. 노동. 노동의 사회 세력, 정치 세력으로서의 부상. 그들이 원했던 거고. 그리고 자본의 입장에서도 보통 선거권이 자꾸 퍼져가는데 노동이 정치 세력화되니까 소선거 1위 대표제 다 노동이 먹겠어. 그래서 오히려 양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하고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넘어가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또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산업화 이후의 사회 갈등은 소선거 1위 대표제 갖고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많은 나라들이 도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국만 보더라도 영국을 빼고는 다 합의제로 이행해버리죠. 이동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합의, 다수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영국, 원조 국가, 영국과 그 연방 국가들이에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 미국은 사실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다 영국 국가들이에요. 한국만 이상하게 저기 껴서 저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뉴질랜드는 93년도에 독일식 비례대표제 정격 도입해서 지금 합의제 국가로 이행 중이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세컨 뉴질랜드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원조 국가인 영국도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국민투표로 선거제도 개혁하려고 했죠. 실패는 1차 했지만. 근데 저기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영국까지 넘어간다면 미국 하나 남을 텐데 거기도 뭐 아시다시피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또 그것 말고도 다른 요인이 많죠. 연방제 수준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유형별로 봤을 때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선진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 유형이고 오히려 다수제는 예외적이다. 국가 OECD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넓혀도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계속 합의제로 가고 있고 다수제는 사라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질문 중에 하나죠. 비교 정치학에서는 왜 자꾸 합의제로 갈까? 이유는 너무 사실 간단한데요. 이 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 혹은 일반적 의회가 사회의 축소판인 것이 사회의 주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데 당연히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갈등 양상의 축소판이 국회여야 된다는 거죠. 노동과 자본이 만약에 주요 갈등 주체들이라면 그들을 대표하는 파티들이 여기로 비슷한 비율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민족적 갈등이라면 민족을 대표하는 각 민족을 종교라면 종교, 인종이라면 인종. 그러니까 결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국회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축소판 혹은 소우주. 근데 이게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 대표들을 보내니까. 근데 소선거 1위 대표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불비례성이지 않습니까? 비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1등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민의 반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두 번째는 결국 그러니까 사회 통합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엄청나게 큰 집단이면서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거대 집단인데 그들의 대표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걸 뭘로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그렇죠?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이 취약하고 오히려 포용의 정치는 그냥 배제의 정치에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비교적 좌파와 비교적 우파가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나눠갔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배제를 여러 번 당하면
남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양상을 보지 못합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통령도 아닌데 뭐 이런 태도. 이게 뭐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러니까 사회 해체의 조짐이 구조화되는 거죠. 이렇게 어쩌면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구조화돼가는 모습. 그래서 북아일랜드 케이스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 영국의 원래 공식 명칭이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잖아요. 그러니까 Great Britain은 우리가 아는 그 영국 섬, 잉글랜드, 웨일스 뭐 이런 또 아는 거죠. 스카틀랜드 이렇게 그 영국 본섬과 아일랜드, 아일랜드 중에서도 북쪽 아일랜드가 영국 영연방의 구성인데 아일랜드는 말하자면 이 본토라고 자기네들이 부르는 이 브리튼 섬에서 가서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북아일랜드는 영국이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식민 다 하고.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개신교잖아요. 성공회라는 이름에. 거기다가 의식적으로 개신교들을 그냥 계속 이주를 시켰습니다. 17세기서부터죠. 한 17세기서부터 계속. 그래서 수백 년엔 갇혀서 북아일랜드를 키우니까 자기네 식민지로. 나중에는 인구 비율이 원래 거기 다 캐톨릭인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인구 비율이 북아일랜드만큼은 60대 40으로 바뀌죠. 나중에 70% 가까이 바뀌지만.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개신교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소선거 1위 대표제야. 그러면 늘 북아일랜드의 대표는 북아일랜드 내부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 각 지방의 대표들은 개신교도들만 되는 거예요. 60대 40이든 70대 30이든 다수가 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0%나 40%의 비중이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도 원주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봉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아일랜드 분쟁 사태. 한 30년 전쟁,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IRA 뭐 거의 폭력적으로 한 4천 명 죽죠. 그리고 나서 영국인 영국 정치권에서 택한 해법이 북아일랜드는 비례대표제. 그래서 비로소 평화적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사회통합에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 소선거 1위 대표자는 이게 배제의 정책에 작동하는 북아일랜드만 비례대표제입니까? 북아일랜드 지방의회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EU에 보내는 대표자 뽑을 때도 비례대표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민감한 사항 포용의 정치가 작동해야 된다고 할 때는 영국인들도 알아요. 그럴 때 비례대표제를 선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많이 얘기되는 건데 이건 뭐 남의 나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 바뀌어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 어떨 때는 이해가 돼요. 제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렇죠? 복지국가는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혁명으로 불가능해요. 뭐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장기간에 걸친 장기 투자, 지속적인 투자이거든요. 30년, 40년, 50년. 그러려면 적어도 복지국가를 정말 지향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정책 기조는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30, 40년 동안. 뭐 세거나 약하거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겠으나 늘 어떤 땐 빠르게 어떤 땐 천천히 가야 돼요. 그 길로. 근데 중간에 다 철수. 그죠? 뭐 대북정책도 개성공단, 금강산. 그죠? 만들었다, 부셨다, 물렀다. 이게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그죠?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이게 다수제 민주주의, 배제의 정치, 좌우가 왔다 갔다 해서 정권이 다 바뀌는. 여기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70년대 중반서부터 자기네들이 선거제도 개혁 운동 본부를 차렸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영국 마켓을 겨냥하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마켓을 겨냥하고 있는데 유럽의 다른 라이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대외 경제 정책 기조로 우리랑 경쟁을 한다. 근데 우리는 좌우 바뀔 때마다 이게 경제 정책이 바뀌니 장기적으로 우리가 손해더라. 그래서 중도 좌든 중도 우든 중도 정책 기조가 최선이다. 그러려면 합의제로 가자. 이게 오히려 글로벌 대기업들이 영국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지속성, policy stability.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정책이든 뭐 대일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그죠? 장기적인 대외 경제 정책이든 지속성이 생명 아닐까요? 발언 변수가 일정하다면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니까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합의제가 맞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아까 레이팔트로 다시 가면 우리나라가 그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자명하잖아요. 우리 제도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수제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합의제로 다 이렇게 옮겨갔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이렇게 짧게 역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이제 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다른 다수제 민주주의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의. 이게 물론 왜곡된 측면도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역주의와 소선거구 1위 대표제의 결합이에요. 우리 선거제도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념이나 정책 정당이 아니라 지역이나 인물 중심 정당입니다. 그렇죠? 호남당, 영남당은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노동자 정당이나 소상공인 정당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진보당, 보수당 서로 그러는데 저는 사실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차이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복지 국가 정책 괜찮아요. 별로 안 밀려요. 진심이라면 그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경제민주화 복지 국가 2010년 이후로는 양대 정당 다 외쳤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진보와 보수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고 대표하는 인물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인물 정당. 그리고 지역주의와 결합되니까 인물 정당, 지역 정당인 전근대적 정당 체계라고 불리울 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 수준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지역 정당들이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의의 핵심인 정당들이 정책이나 이념 중심 정당이 아니라 무슨 농촌 사회도 아닌데 지역 정당. 호남 사람하고 영남 사람하고 싸워요? 농토 때문에? 뭐 배수 문제 때문에 싸워요? 왜 호남을 대표하고 영남을 대표하는 정당이 양대 정당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대표성이 필요 없는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양대 정당.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도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은 공유하고 있으나 한국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영국과 미국은 그래도 나름 족보 있는 정당들이 비교적 진보적이고 비교적 보수적인 정당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우리 집은 민주당이야, 뭐 노동당이야 이런 얘기 해요. 아니까 그 정책 기조가 어떤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식대로, 손자대로.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족보가 없죠, 정당들이. 그 다음에 이 정당 정책 후진성 두 번째 문제는 뭐 지금 바로 그게 영남당, 호남당이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호남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뭐 영남당, 미래통합당 계열의 정당들이 그 호남과 영남에서 득표율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죠? 50% 좀 넘어요. 민주화 이후 평균적으로. 58% 뭐 많아도 60% 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득표율은 80% 90%잖아요. 그 말은 50% 조금 넘는 지지로 그 지역의 대표권은 80% 90% 가져간다는 거죠. 엄청난 과대대표죠. 이게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1위 대표제 때문이죠. 1등이니까. 지역주의의 그러니까 행위자로서의 지역주의의 변수 영향력이 좀 과거보다 떨어졌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 감정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게 한 표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고 10% 차이로 갈리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라는 변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소선거구 1위 대표제에선 치명적일 수 있어요. 1등만 의미가 있으니까. 2등 이하는 다 쉬어야 되므로. 그래서 이게 지역주의와 결합됐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현재
아직도. 그러니까 호남당, 연남당이 늘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주요 정당이 지역을 대표할 뿐이고 사회경제 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아까 얘기했던 방치된 활동 주체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갈등에 심각하게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당을 통해서 품위 있게 자기 선호를 표출하는 것을 합헌적 채널의 의사표명이라고 하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채널이. 자기를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데 길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위험하다는 등, 몰상식하다는 등, 무식하다는 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오히려 유럽인들은 이 채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보다 훨씬 무식하게 나가잖아요. 아니 시위하고 그죠? 군중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시위하고 청소하는 시민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청소를 하는지. 하여튼 이 강압적 채널의 만연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그다음 이게 양대 약점이라고 하는 게 정당 정치의 후진성. 그다음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소야대만 아니면 제왕이에요, 진짜. 여소야대면 또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대야소만 유지된다면 바보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제왕 그 이상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실질적으로 다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또 다른 한국만의 다수제 민주주의 결함이죠. 지금 이 제도를 갖고 민주화 이후 여태까지 총대선 결과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치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하려 했는지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 87년 체제죠. 87년 헌정체제. 양대제도라고 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와 소선거구리 대표제입니다. 87년 12월에 13대 대선, 노태우. 아까 선생님도 흥분하셔서 말씀했지만 이게 뭐 양김의 분열, 민주화 세력이 분열돼서 아, 참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하여튼 노태우가 당선됐고 그런데 당선됐는데 보세요. 88년 4월,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13대 총선, 첫 총선이죠, 민주화 이후. 이때 지역 인물 중심 다당 구도가 생깁니다. TK, 노태우, 민정당, 그죠? TK라는 지역에 인물은 노태우, 당 이름은 민정당. PK, 불경 유세하는 김영삼, 통합민주당 20%. 저 민정당은 42%였죠. 평화민주당, 호남, 김대중 23%. 공화당, 충청, 김종필 12%. 딱 그냥 PK, TK, 충청, 어디죠? 호남 이렇게 해서 나눠갖고. 그러니까 이건 유력 정당이 넷이 된 거예요. 이건 지역 변수가 소선거 1위 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인물 변수가 사당체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러면 제왕이 못 돼요. 여소야대니까. 그래서 여소야대에 빠진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여대야소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합니다. 제왕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노태우가 채택한 제왕으로의 전환 방식은 3당 합당이었죠. 호남 빼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청이 호남과 뭉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호남과 비호남으로 가죠. PK, TK, 충청, 3당 합당. 그래서 여대 야소가 되고 노태우는 드디어 제왕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입법부 장악까지 하니까. 그리고 92년 3월 14대 총선. 역시 지역인물 중심 다당 구도입니다. 민자당 49.8%, 민주당 32.4%. 이때 이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이건 인물당이죠. 10.4% 유력 정당이죠. 그리고 대선이 곧 92년 12월 같은 해 12월에 있는데 YS가 그죠? 대통령이 되고 YS는 이 49.8%는 좀 불안한 거죠. 더 확실한 여대야소. YS가 택한 것은 인물 빼오기죠. 뭐 빼왔죠. 이렇게 설득해서. 그다음에 국민당의 많은 의원들은 좀 약간 좀 겁줘서 데리고 오기도 했죠. 하여튼 그래서 민자당과 민주당 양대 구도로 만들죠. 매뉴팩처드된 시스템이라고 불렀든지 제조해줘 양대 정당으로 그리고 여대야소 만들고 나중에 이제 군인들 빼고 이러면서 신한국당으로 이름 바꾸고 새정치국민회의 돼서 여대야소
제왕 YS. 96년 4월에 15대 총선. 신한국당 47%, 저 김대중의 국민의 26%, 자민련의 17%. 자, 이것도 여 소야대잖아. 이렇게 되면 그 DJ의 제왕 근접하는 방식은 DJP 구성이었죠. 그죠? 뭐 박태준까지 껴서 50%가 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연립정부입니다. 현재로선. 그 후는 다, 아까 왜 단일정당 정부잖아요. 특성이. 근데 이때 연립정부가 처음으로 나오죠. 제왕 비슷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2000년 4월 16대 총선. 지역 인물 중심 양당제입니다. 이때는 아예 구조화가 되죠. 한나라당 이회창, 새천년민주당 42%, 자민련 뭐 군소정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2002년 12월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거대 정당으로 56%가 되죠. 새천년민주 38% 되고 이 심각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무현이 당선되는 겁니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식물의 운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은 또 분당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린우리당.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고 혹은 한쪽에서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못돼 보이고 해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죠. 그리고 역풍이 불죠. 그리고 이 역풍의 결과가 최초로 비교적 진보 정당이 한 번에 단독 과반 정당 됩니다. 열린우리당 52%, 여대야소죠. 제왕 노무현의 탄생. 그리고 이때 참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죠? 들어오죠. 그리고 민노당이 이제 제도권 진입합니다. 열석 가지고. 그런데 이 여대야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1년 2개월인가밖에 못 가죠.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해서 다시 여소야 돼. 그러니까 대연정 제안하죠. 이제 못 살겠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도 문제 생기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지지도 빠지고 이러니까 당도 깨지고 그 상태에서 이명박 당선되고 이명박은 당연히 이 구도니까 여대야소 상황에서 당선. 당선과 동시에 제왕인 거죠. 그리고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도 역시 여세를 몰아서 한나라당 그냥 단독과반 한판에 되고 통합민주당 작은당 되고 여대야소 제왕입니다. 이명박 제왕. 그리고 이때 운명처럼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의제화하면서 뭐 다른 운이 좋았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을 부상하죠. 박근혜가 발빠르게 움직인 거 기억하시죠? 아마 제일 발빠르게 대응했던 것 같아요. 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이슈가 부상하니까. 그래서 뭐 자기 선친의 궁극적인 꿈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뭐 이러고 김종인 박사 영입해서 스탠포드에서 탁 이렇게 막 뭐랄까 글로벌 미디어 플레이를 하죠. 뭐 디시플린드 캐피탈리즘이 한국이 갈 길이다. 막 이래서 막 하여튼 그러니까 복지국가 담론과 경제민주화 담론을 주도하죠. 예. 박근혜가. 예. 그리고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슈 선점이었죠. 그리고 2012년 4월 19대 총선 양당제 새누리당 뭐 인기 좋았죠. 51%. 여기서 박근혜가 당선되니까 역시 이명박처럼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당선. 처음부터 제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새정치연합이 통합됐고 또 그 다음에 또 분당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고 2016년 4월 20대 총선 기억인물 중에 다당구도 다시 갑니다. 민주 41%, 새누리 40.6%, 국민의당 13%.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문재인 당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아마 한국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이 퀘스천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뭐 아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정답이라고는 하는데 왜 제왕이 되려 하지 않았을까? 즉 여대야소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 노력을 별로 안 했잖아요. 거의 협치 노력을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버텼죠. 그래서 뭐 설명들이 무성한데 근데 하여튼 이번 총선에서 그냥 실력으로 탁 제왕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 출신 대통령이 실력으로 여대야소된 그리고 아마 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첫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여태까지의 내용은
대통령은 늘 여대야소를 꿈꾸더라. 뭐 당연하겠죠. 그죠? 대통령 권력을 풀리 쓰고 싶겠죠. 그래서 여대야소로 만들죠. 안 되면. 그리고 총선 결과는 항상 지역정당, 인물정당 구도더라. 이게 87년 민주화의 중간 결산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정당 체계는 지역 정당 체계, 인물 정당 체계,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 요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득표 의석 간의 불비례성 때문에 이른바 지역 기반 독과점 정당 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5대 총선 때를 보시면 이때 신한국당이 영당,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영남에서 득표한 건 42%입니다. 50%도 안 돼요. 근데 의석 점유율을 67% 합니다. 이때는 세 지역이 나뉘었으니까 자민련은 충청 지역에서 득표 47%, 의석 점유율은 86%. 두 배 하는 거죠, 인기보다. 새정치국민의힘 호남에서 72% 득표, 의석 점유율은 거의 100%. 16대 한나라 영남에서는 56%, 의석은 거의 100%. 민주당 호남에서 67% 얻어서 의석은 거의 90%. 그러니까 역대 총선 결과 거의 이렇다는 거예요. 영남당과 호남당은 사실 각기 자기 지역에서 50%대 득표밖에 안 하는데 의석 점유율은 80, 90%. 엄청난 과대대표가 지역별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그런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죠. 거의 항상. 그러니까 주요 지역에서는 독점체제고 전국 수준에서 보면 과점체제인 거죠.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이 전국 지역, 전국 득표는 39%고 의석 48%, 새천년민주당은 36% 득표로 의석 점유율 42%, 두 정당 의석 점유율 합이 90%. 두 당이 90%, 나머지는 무소속과 군소정당. 17대 또 뭐 비슷한 두 정당 의석 점유율 합이 92%. 그런데 역대 총선이 다 이 모양인데 이 군소정당들을 보세요. 이념정당들은. 17대 때 민노당 13% 득표. 이게 만약에 비례대표제 국가였다면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39석짜리 거대는 몰라 유력정당이죠. 그런데 3% 의석 가져가죠. 13% 득표에서 3%. 19대 때 통합 진보당 10% 30석짜리 정당인데 사실은 4% 가져가고 정의당 20대 때 7%에서 2%.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정당, 이념 정당은 심각한 과소 대표. 그죠? 지역 정당은 심각한 과대 대표. 그 결과가 지역 기반 양당제. 이런 게 계속 돼 왔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정치적 대표성 위험 문제인 거죠. 갈등은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들이 심하게 겪고 있고 솔루션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파티는 없고 웬 쓸데없이 난데없이 영남당, 호남당 사실 뭐 이유는 알죠. 그렇죠? 유력정당 되려고 지역 기반 잡고 있는 거잖아요. 볼모처럼. 그리고 막 지역 변수 필요할 때 막 부추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정당과 갈등이. 그래서 사회 갈등은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노장, 노장년 등 간에 벌어지는데 정치적 대표성은 뜬금없이 지역별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대표 없는 주요 갈등 주체들의 문제. 이 민주주의 위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거죠. 그래서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 당연히 나오죠.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라는 건 순 엉터리죠 사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문제가 30년 정도 쌓이니까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 담론이 부상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협치, 합의제 민주주의가 비교적 편한 용어가 됐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2010년서부터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2010년 때부터 쫙 몰아가죠. 이런 담론들이. 시대 정신이라고 한 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 나왔고.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듯이 경제민주화든 복지국가든 저거는 사회적 합의와 포용의 산물 아니냐.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복지국가를 혁명으로 할 겁니까?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그죠? 노동자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놓쳤죠. 그 기회는. 그죠? 다른 경로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자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연대를 해야 될 텐데, 아마도. 그죠? 이건 정치적 솔루션 외에는 없어요. 사회 세력이 독주, 독선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복지국가 못 만들어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설득해야죠. 같이 가야죠. 오래 걸릴지라도. 중산층이 주도하게
만들 전략도 필요해요. 그죠?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항상. 시민의 구성은. 우린 지금 시민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노동도 소상공인도 주도 세력 못 돼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건 시민사회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이런 게 뭐, 2010년 들어서 뭐, 의미 있는 언론과 시민사회 학계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포용정치의 작동 필요성, 이렇게 이제 개념을 쓰든 안 쓰든 합의가 되어가고 있었죠. 비용 분담의 정치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제 민주주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든 안 부르든. 양당제, 지역기반 이거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아니다. 파워 쉐어다. 승자독식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됐고, 그런데 그런 포용의 정치, 사회적 합의의 발전은 이름하여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작동하더라. 그죠? 그런 이제 담론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정책 정당, 이념 정당들이 중심으로 돼서 다당제가 구조화됐을 때, 그때 사회 갈등 주체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그래야 갈등이 조정 관리되면서 합의가 작동되더라. 그리고 봐라. 합의제 정부라고 해서 다수가 무시된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용어를 합의제 민주주의자들은 쓰는데 상대 다수, 1등이면 되는 다수가 아니라 33%도 1등이면 100%를 가져가는 그런 상대적 다수가 아니라 maximization of the majority. 다수를 가급적 극대화시키자. 연립정부를 51%로 안 만들어요. 60%, 70%로 만들지. 그래야 안정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맥시마이제이션 오브 더 머저리티다. 이게 진짜 다수제다. 오히려 합의제 민주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 다수를 만들어서 이 다수 안에서 합의가 일어나게 해야 승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바뀌잖아요. 또 총선이 바뀔 때마다. 연립의 파트너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수의 구성을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바꿀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포용의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의 작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비례대표제라는 거죠. 아까 우리 3대 정치 제도에서 당연히 대리인들을 시민들의, 주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비율대로, 그죠?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이 보장된 것들, 이게 필요하고 이들에 의해서 유력한 정당들이 파티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티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건 파티가 아니죠. 그렇죠?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 이건 누구도 대표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누굴 대표하죠?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파티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또 얘기가 길어질 텐데. 하여튼 이렇게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보장되면 당연히 다당제로 갈 것이고, 당연히 나라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진보 보수 중도로 가고, 그리고 이것도 당연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선호, 정책 선호나 이념 지형은 보통 정규 곡선이잖아요. 그 가운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비례대표제 국가는 중도 보수 혹은 중도 진보가 리드해요. 번갈아 가면서 한 20%대 지지율로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서 중도 진보 혹은 중도 보수가 자기 양옆에 있는 파트너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연립정부를 구성해 가죠. 그래서 그 센트럴리티라고 하는 게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를 중심으로 중심성이 생겨요. 국가 정책에. 그러니까 연립정부의 구성원이 다소간 바뀔지라도 국가 대계를 정말 영향을 끼치는 그 나라의 주요 정책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북 정책, 뭐 통일 정책, 그죠? 동아시아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거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중도 센트럴리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극우나 극좌도 필요하죠. 그죠? 나 센트럴리티를 거기가 갈 리는 없잖아요 시민의 분포상. 근데 이게 안정적이더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 지지 확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안정적인 다수파 정부가 되려면 할 수 없이 제도의 강요에 의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할 수 없이 합의하는 이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제1 목표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그래서 비례대표제 도입운동 일어났죠.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운동이 이제 정치의제화가 상당히 됐죠. 어느 정도.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게 마치 뭐 하여튼 대안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우리가 많이 인정하죠. 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에서 독일에서 먼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독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핵심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면 우리처럼 1인 2표죠. 1인 2표. 하나는 정당에게, 하나는 자기 지역구 후보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 의원들을 대충 한 반반씩 섞는 게 통상 독일식이라고 합니다. 50% 대 50%. 그리고 보정률은 100%입니다. 이 보정이라는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정을 해서 비례성을 맞추는 것. 그래서 만약에 한국처럼 300석 의회라면 득표 어느 정당이 득표를 10%를 했다. 호칩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5석 혹은 10석을 했다고 쳐보자. 그리고 그 정당의 이름은 A당이라고 하자. 요걸 예로 보시면 독일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실 수 있어서 그 별첨 1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독일식의 핵심인데요. 만약에 300석 의회라면 반반이니까 그 반에 해당하는 150명은 지역구 1등이죠. 그래서 150석 지역구를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석은 비례 리스트로 정당 명부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1인 2표잖아요. 그리고 보정은 100%, 보정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A 정당이 득표를 10% 했고 지역구에서 5석을 했을 경우, 그럼 정당 득표율이 10%니까 비례대표제예요. 우리의 용어로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당연히 10%인 A 정당의 의석은 몇 석이어야 돼요? 비례대표제니까. 30석이에요. 이거를 자기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A 정당의 자기 몫은 30석. 확정이에요. 그런데 그 A 정당이 지역구 150개 지역구의 5군데에서 1등을 했다면 자기 목 30석에서 지역구 5석은 확보된 거잖아요. 나머지 25석을 정당 명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 보정이죠. 자기 몫이 30석인데 지역구에선 5석만 가져갔으므로 나머지 25%는 100% 보장해 줄게. 그래서 보정을 100% 해준다는 의미죠. 리스트에서 25 가져갈 수 있게 해줘서. 만약에 A당이 지역구에서 10군데에서 승리를 했다면 보정은 20개만 해주면 되잖아요. 요게 연동제의 의미예요. 연동, 뭐에 연동된다는 의미냐면 자기 목 중에서 지역구 성적에 연동해서 비례해서 가져가게 할게. 이게 연동의 의미. 그 보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역구에서 가져가 봐야 부족한 만큼은 리스트에서 가져가게 해줄게. 이게 독일식의 핵심 작동이에요. 1인 2표 50% 대 50% 지역구와 비례의 의석 비중이, 그 다음에 보정률 100%.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뮬라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이 독일식을 하자고 그랬던 거죠. 초기에 한국시민사회학계에서는 이게 제일 낫다. 사실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사실 독일식이 최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의미의 최고라고 할 때는 뭐 편의성, 그죠? 효율성, 신속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근데 아마 뭐 편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비례성도 충분히 보장되고 또 지역구 대표성도 보장되고 이러니까 아마 뭐 수용할 만하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의 아이콘이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혁을 대통령으로서 처음 언급한 분인데 이 독일식을 언급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일식이 떠올랐고 독일식이 한국의 목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아까 그 시대 정신을 부상했고 합의가 중요하다, 뭐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 합의제 민주주의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독일식이 자연히 시민사회에 들어왔고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가 처음으로 대선 공약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몇 대 몇 이런 건 안 했지만 들었을 때는 누구나 독일식 비례대표제구나라고 할 수 있을 워딩을 통해서 공약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2015년에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보수적인 기관일 텐데, 당연히. 그 권위가 있잖아요. 선거제도. 여기서 제안한 게 200대 100. 50, 그러니까 150대 150 가기는 지역구가 너무 없어진다, 한 번에. 그러니까 한국 현실상 200대 100. 그러면 보정도 상당히 될 거다.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한 결과예요. 200대 100이면 정말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200대 100, 그러니까 지역구 200, 비례 100, 보정률은 50%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중앙선관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시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요 안을 받아요. 그리고 200대 100보다 조금 높이죠. 300대 150. 하여튼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좀, 그러나 기본 포뮬러는 중앙선관위 안을 받고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 문재인 당대표에게 혁신위가 약속을 받아요. 혁신위가 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당론으로 결정해 주십사.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약속했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당론이 됐습니다. 2016년에 민주당이 공식 당론으로 독일식 비례대표 채택해요. 그리고 그해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다시 또,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 약속한 거예요. 대선 총선 때 계속. 민주당은, 근데 지금 이번에 개혁, 아휴, 절대 그 저 저기 양아치 짓을 했죠, 진짜. 거짓말하고. 근데 저거는 저 민주당의 역사가 얘기해 주듯이 하여튼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었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죠. 그다음 미래통합당 계열의 의원들도 상당히, 이 정도면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희룡, 남경필, 정태근, 박경 이런 분들은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맞다라고 해서 잘만 하면 합의로 양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선 후보까지 포함해서 뭐 하여튼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기도 했었죠, 잠깐은. 그런데 하여튼 2019년으로 다시 촥 건너뛰면 2019년에 정계특위가 생겼고 이때 이제 이상한 용어가 들어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건 학술 용어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쓴 말인데 거기다 또 준까지 붙여갖고 뭐 하여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연동형이라고 하긴 자신이 없으니까 준이라고 그런 건지. 하여튼 저렇게 해서 하여튼 저거 했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장난만 계속해죠. 특히 양대 정당들이 그 심상정이라든가 군소정당 사람들만 그냥 애 같다고 양대 정당들은 뭐 그냥 장난치듯이 하다가 거의 공전만 하죠. 계속 1년 가까이. 근데 끝판에 가서 이제 뭐 손학규 대표 단식하고 뭐 저 그렇게 되면서 이슈가 좀 됐는데 그때 5대 정당 원내대표였죠. 원내대표 약속은 하죠. 논의하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했고. 그리고 나서도 민주당도 사실은 그냥 건성건성 했었죠. 별로 의사도 없었고. 그냥 신용만 내고 또 늘 그랬듯이 12월 달 되고 지나가면 그냥 또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태도였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공수처법이 급해지니까 공수처법과 연계를 시키잖아요, 군소정당들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줄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 대신 선거제도 개혁도 해다오. 그래서 이게 거래가 되죠. 그래서 급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거제도 개혁에 열정적으로 일해왔던 분들은 굉장히 고무됐죠.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공수법 써먹자. 그래. 써먹으면 어때.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낫지. 뭐 이런 태도였죠. 그래서 진전이 공수처법 덕분에 진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목리를 부렸죠. 우리가 내가 뭐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보겠다는 거였지 라고서 또 말장난해서 새누리당 완전히 빠져버리죠. 이것도 패착이에요. 새누리당도 저기 전략이 없었다는 건데. 하여튼 새누리당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데리고 놀죠. 군소정당이 조바심을 표하니까, 말하자면 뭐 갑질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이나 그 전략은 합리적이죠, 사실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하여 아주 최선을 다하죠,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우리들도 민주당 의원이면 아마 그럴 거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좋은 의원들이에요. 자기가 나쁜 의원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을까? 별로 없을 거려, 아마. 좋은 의원이고, 따라서 내가 더 해야 돼. 대부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더 해야지. 저런 놈이 하면 어떡해. 근데 내가 한 번 더 혹은 세 번 더 하려면 지금 선거제도가 나아.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선거 관리 잘 해왔잖아, 우리 동네. 돈 쓴 게 얼만데, 시간과 에너지는. 근데 갑자기 바꾼대.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갑자기.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젊은 놈들이 더 잘 될 것 같아, 돼. 뭐, 기타 등등. 그러면 반대하는 거죠. 좋은 뜻으로 반대를 해요, 선거조직이. 하여튼 그래서 민주당도 반대해요, 다. 당 리더십은 사실 할 만큼 했고, 이제 역사의 문제로, 그죠? 예, 자기의 인생의 디멘션은 역사 쪽으로 간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재선 3선을 노리는 일반 의원들은 그거 관심 아직은 없어서 재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반대하죠. 대다수가. 그래서 민주당도 반대했어요. 사실 내심 다. 아주 소수 몇 사람만 빼고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하고 싶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흉내를 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갑질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갑질과 양아치질을 했는데 몇 가지만 점잖게 얘기하면 총의석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계속 늘려요. 선관위 하는 200대 100이었잖아요. 이거를 225로 늘리죠. 그죠? 또 뒤에 막판에는 또 253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비중이 67%에서 75%로 84%. 사실 여기서 저 같은 사람은 포기했어요. 선거제도 개혁 안 되는구나. 지역구가 84%면 말이죠. 보존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아니 84% 거의 다잖아요. 거의 모두 84%의 국회의원을 1등 뽑기 게임으로 뽑겠다는데 여기서 불비례성은 이미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요. 저걸 무슨 수로 비례성을 높일 거예요. 이왕 저렇게 됐는데. 84%에서 양대 정당이 다 이길 텐데. 거의 다. 그죠?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같은 저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빵으로 올려놓고 보정률도 낮춰요. 게다가 지역구는 이렇게 맥스로 키워놓고 보정률은 아니 독일식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그냥 상식으로 100%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방식을 하는 건데 50%로 내려요. 창의력 뛰어나요 아주. 그래서 미안하니까 준자를 붙여요. 그리고서 보정률 50%라는 의미가 아까 이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도 또 부족했나 봐. 53석의 지역구를 47석으로 줄이더니 17석은 과거처럼 병립비례로 놔둬요. 이거는 연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당 득표율 그대로 나눠갔자는 거예요. 보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30석만 여기서 내에서만 50%를 보정해주겠대요. 그 이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여기서 망가졌지만 요 밑에서는 아주 치사하게 한 석도 가급적 한 석도 내주고 싶지 않은 그 내심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꼼수 피죠. 둘 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히려 저는 미래통합당이 더 솔직하게 꼼수 피신 것 같아요.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여기 합의에 들어간 적 없으니까 나쁜 짓 할래, 이제부터. 멋있다고 할 순 없지만 솔직은 했죠. 민주당은 계속 안 하는 척하고선 하나도 낫지 않은 방식으로 꼼수 피웠죠. 오히려 더 치사하게, 그죠? 막 2중, 3중 플레이 해가면서 꼼수를 폈죠. 그래서 결과는 계약이죠. 뭐. 선거제도 개선 안 됐죠. 그 개선과 계약의 의미는 의미 있는 비례성의 확보잖아요. 계약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향후 향국정망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번 총선 결과뿐이 아니라 이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면 양당제는 더욱 강화되는 거죠. 제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양당제 강화 방식으로. 디자인을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개정했는데 그 결과는 불비례성을 더 부추기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지역구 비중이 너무 커요. 이거는 뭐 불비례성이 너무 심해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84%, 5%에서 거대 정당, 거대 대표가 심하게 일어날 것이므로 앞으로도 늘.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거기 이태리 방식 비슷하죠. 이태리가 좀 75%, 25%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보정률은 또 너무 낮다. 50%도 아니고 30석 내에서 보정률 50%라는 의미니까 이거는 여기서 군소정당들이 과소대표되는 건 더더군다나 비례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정당은 또 위성정당까지 만들 수 있어. 아마 요거는 고치겠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치라는 압박을 많이 받죠. 위성정당만큼은 하지 마라라는. 근데 만약에 방치한다면 뭐 우리 이번에 봤듯이 군소정당 보정률 더 낮아질 것이고
과대대표는 더 심해질 것이고. 요게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는 것에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거법. 이 예는 뭐냐면 300석 의회고요. A정당이 득표율 10%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지역구에서 5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선거제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별점 2를 보시면 300석에서 지역구가 253석이잖아요. 그죠? 84%. 그 다음에 47석을 비례 리스트라고 만들어 놨지만 17석은 병립으로 그냥 묶어 놨어요. 소위 캡 씌운다고 30석만 보정의 대상으로 두겠대요. 그리고 1인 2표 보정률은 그나마 50%.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A정당이 10%를 얻으면 자기 몫은 똑같죠. 비례대표제니까 어쨌든. 30석이 A당의 본디 몫이에요. 자기 몫.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조를 얼마나 해주느냐를 계산을 뽑아야 되잖아요. 병립 비례는 17석에서는 무조건 연동 없이 그냥 지지율을 나눠 갖는다는 거니까 A당이 득표율 10%면 17석이 1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1.7이니까 2석이라고 칩시다. 그럼 2석. 지역구 5석 가져갔잖아요. 만약에 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1석 가져갔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목 30석에서 원래 마땅히 가져가야 될 자기 목에서 지역구 5석은 가져갔으니까 25석을 독일 같으면 25석을 줬을 텐데 여기서 병립 비례로 2석을 가졌으니까 23석을 보정받으면 독일식에 근접한 거예요. 근데 50%만 보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1.5석이에요. 아마 12석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최대로 가져간다면. 근데 이 12석은 어느 테두리 내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요? 30석. 캡 씌운 30석에서만. 다른 당이 18석 가져가면 12석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좀, 그죠?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보면, 양대 위성정당 득표율이 요번에 그 양대 정당, 위성정당이 있었잖아요. 대충 30%라고 한번 봐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치면. 뭐 이름 대기도 싫은 그 양대 위성정당이 둘 다 30%씩 했어. 그러면 자기 몫은 300석에 30%니까 각각 90석이죠. 이걸 가져가야 돼요. 근데 병립 비례는 17석에 각각 30%씩이니까 5석은 가져가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역구는 안 냈잖아요. 그냥, 그죠? 비례만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보정의석은 자기 몫 90석에서 병립 비례 5석을 각각 가져갔으니까 85석을 가져가야 마땅해요. 독일식이라면. 근데 50%니까 43석에 만족하겠대. 그러면 A 그다음 이런 그러니까 이 양대 위성정당이 각각 43석씩 가져가야 돼요. 여기는 12석 가져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A정당 수준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군소정당들이.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대충 산수상 한 둘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 12석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정당들이 A당 말고도 또 두 개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0석을 어떻게 나눠 가지냐면 겨우 30석 캡 씌운 것에서 43대 43대 12, 12, 12 비율로 배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장난. 그러니까 A당은 최대 3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 A당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5까지 간 거하고 병립비례 2개 가져갈 수 있는 거하고 최대 가능한 3석 합치면 10석이에요. 10% 얻어서 10석까지 가는 거죠. 독일 같으면 30석까지 갈 텐데. 그죠? 이게 무슨 비례대표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이번에 10%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6석.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비례성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양당제는 그냥 더욱 강화될 뿐이고 제3의 유력 정당이 부상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혁은 실패한 거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는 여전하다. 바뀐 게 없다.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정치 개혁해야겠네.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마 선거법 이거는 개정될 겁니다. 그죠? 미래통합당은 뭐 당연히 벌써부터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척 쫓아가겠죠. 그러면 군소정당들이 개혁하자 그럴까? 하자 그러겠죠. 근데 아마 소리도 안 들릴 겁니다. 그 6석짜리가 뭐 민생당은 0석.
무슨 얘기를 한들 뭐. 그러니까 이건 더 나빠졌어요. 과거보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시민들의 정보는 굉장히 확산된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아이들조차 조차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이들이니까 문제의식을 더 확고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들이. 특히 청소년들까지. 그래서 아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내셔널 어젠다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심하게 됐지만 이제 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 같은 개혁의 동력은 생겼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2019년 선거법은 고쳐질 것이고 그럼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의 논의가 나올 텐데 정당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학계와 시민사회가 얘기가 나올 텐데 이때는 아마 시민의회 방식 우리 다른 백년에서도 의제로 많이 다루는 그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이번에도 얻지 않았을까. 정당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양대 정당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더 나빠진다.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자. 근데 한국의 우리 헌법에는 아직 국민 발언권이나 국민 투표권이 약하잖아요. 결국은 이 단일 이슈를 놓고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그것을 국회에 보내도록 하자. 저는 대통령이 지금 아마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정말 맘만 먹으면은 세종대왕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어요. 정조. 그 훨씬 진짜 맘만 먹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장악했어요, 지금.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시민의회는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시민의회를 소집해서 시민의회 안을 만들게 해서 그 안을 대통령 입법안으로 국회에 내보면 무조건 통과해요. 180석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호기를 학계와 시민사회가 무슨 독일식이든 스웨덴식이든 이거 갖고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여 시민의회를 소집하시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2012년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선거제도 개혁 환수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정당하고 조건도 딱 맞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장기 집권이 목표다. 그러면 이 이슈는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